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부터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이제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가지 마옵소서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자,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이 손님들은 사실은 천사들이었고, 예, 그세 천사 가운데 하나는 주의 천사, 즉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천사와 만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예, 2절에서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예, 세 남자, 예, 남자,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요. 성경에 천사, 잠깐만. 천사라고 할 때, 천사들은 이 지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남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모두 남성인 것이요. XY. 여자 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성이면서 또다그다 자란 성인들 성인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첫 번째 사람이 지어졌던 그 모습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천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었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잠깐 그 관련된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아니, 사실 6절부터인데 7절부터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누구를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아담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왕으로 임명하셨긴 하지만 천사들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았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형상일 뿐 아니라 아담은 천사 형상과 닮게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천사들은 바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천사인 것을 알고서 이 셋을 맞이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천사들은 뭐 날개를 달고 날아온 것이 아니죠. 또 나는 이마 천사라고 이마에다 천사 붙여놓고 있는 것도 아니죠. 머리 뒤통수에다가 그 소위 이렇게 헤일로, 후광 같은 것을 이렇게 달고 온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가 천사라고 안 밝히면은 그냥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천사라는 것이 아니라. 자, 3절에 내 주여 이제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면 여기서 내 주여라고 했을 때 주여라 할 때는 이것은 로드라고 할 때는 존중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존중하는 표현인데 이세 명에 대해서 내 주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고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셋 중에 한 명을 부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셋 중에서 그 대표자인 한 명이 딱 두드러져 보이는 뭔가가 있었겠죠. 예, 그분이 그 그룹의 리더라는 사실을 척 보기에도 알수 있었을 것이기에 그래서 내 주여라고 그 중에 한 명을 부르고 있다.
이제 주관고시 기회는 총을 이루어 싸우면 지나쳐가지 마소서. 자, 신구약의 동일한 원리인데, 손님 접대를 잘하자. 천사들을 대접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더라는 것이요. 자, 신약에도 그와 관련된 것이 나오죠. 천사들을 접대했다.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런 구절을 보면 천사들을 대접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이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평소에 이렇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재빠른 응대가 나온 것이지, 평소에 손님 대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그러한 그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세 사람을 그렇게 쾌히 자기 장막 안으로 맞아들였을 것인가? 안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이 사건 자체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이요. 소돔을 대신해서 그 성에 의인이 몇명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재자가 되죠. 마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자, 그리고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발을 씻으시고 씻어서. 자, 이것은 광야에서 베두인 족속들이 손님들을 접대하는 방법이에요.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 지역에 퍼져 사는 유목민들인 것입니다. 사막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때로는 뭐 농업에 종그 약간의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목민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통은 아주 오래된 것이요. 그래서 이 유목민의 전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재판관기에도 있죠. 거기에서 아마 그 야일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베두인족의 여인인데 시스라 맞을 거예요. 시스라를 맞이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전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최상의 환대를 베푸는 것이요. 자, 어디서 왔소라든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라든지, 혹시 우리를 염탐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호의로 맞이했고 최상의 환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뭐 천사들이라서 그랬기망정이지, 만일에 그냥 진짜 손님들이었다면 어리둥절할 정도의 환대를 베푼 것이요. 5절에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한 후에 일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렇게 빵을 조금 가져온다. 자, 이거는 지극히 겸손 또는 겸양의 표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베푼 것은 만찬이었어요. 뷔페식 만찬을 베푸는데 빵몇 조각 드리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신구약의 공통된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푸는 마음의 자세는 그 사람이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요. 베풀 수 없는 사람은 그 자기 것을 그 인색하게 재물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기도 그렇지만은, 그의 성품도 이런 너그럽고 베푸는 성품이 그에게 큰 복을 가져온 것이다 하는 얘기죠.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세 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소떼에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서 설명할 것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예, 손님 세 명이 먹기엔 분명히 많은 것인데 아낌없이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급히 요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바베큐를 대접한 것이요, 스테이크를 대접한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송아지 고기, 스테이크를 또는 바베큐를 먹을 수가 있는가? 천사는 신화적으로 말하는 그런 캐톨릭의 천사는 이런 걸 못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사람과 99.9%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지 않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인간과의 결혼이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 또 굳이 말하자면 배설이나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신 그 거룩한 몸을 볼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속성과 또 자연적인 속성과 그것이 어우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되죠. 천사들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지 않았다 뿐이지 사람과 똑같은 것이요. 천사는 사람과 99% 같은 것이요. 자, 그 어떤 속성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외모나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멀리 나가서 설명할 것은 여기서 없고,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생선을 드셨고 벌집도 드셨고 빵도 드시고 그런 몸이었었습니다.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 이유는 생명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인간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의무와 그 개념은 타락 이후에 들어온 것이고, 그 전까지는 노동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미각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그 제정 어그 제국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이 천사들 흉내를 내곤 했었죠.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먹고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개워내야 되는 것이요. 오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먹고 좀 배가 차면 또 오바이트하고 또 먹고 귀족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천사들은 물론 먹으면 먹는 대로 아마 그 분해가 되든지 흡수가 되어서 오바이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요. 어쨌든 사람과 똑같이 아브라함 그의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그 천사들이 먹었습니다. 자, 9절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벗어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거실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너서야 했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에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오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오셨느니라 하시더라. 자,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영웅, 또 하나님의 친구였던 그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예언에 대해서 웃었다가 크게 이렇게 혼쭐이 났었죠. 이제는 사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것이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은 전력을 남긴 것이어서 그 불명예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흠이 다 지워지는 것이지만은 예, 구약 시대에는 흠은 흠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때를 따라 돌아온다 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기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요. 생명의 때를 따라 성경 기적적인 출생을 하는 그 사례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출생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계획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생명의 때를 따라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의 관례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한번 끝나면 소위 그 폐경기가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요. 예, 그래 인간은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 그 임신과 출산, 육아 가능한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죠. 10대 중후반에서부터 해서 40대 뭐 초반 혹은 좀 길면 중반 뭐 이렇게까지 그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라는 이제 한참 넘어서 완전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기준으로 볼 때에도 거의 60때 넘은 그런 할머니 수준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래서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자, 이 웃음이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면 책망 안 받았겠죠. 사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잠깐 깜빡 했기에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측정하고 계시고 다 정보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했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건 동양적인 그 관습이에요. 동양적인 그렇던 예법이나 그런 풍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마치 신처럼 받드는 그런 것은 동양적이죠. 남편을 공경하는 표현입니다. 예. 내가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찌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인생의 맛을 내가 어떻게 다시 볼수 있겠는가. 예. 그렇게 자조적인 말을 한탄하는 말을 합니다.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어찌에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자, 사라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책망이 돌아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남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는 것을 보고 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절에서 주님 면전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물론 그거는 속으로 얘기했지만, 자 사람이 속으로 얘기하고 속으로 웃고 이런 것이 얼굴이나 또 말을 통해서 다 이것이 표출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은 100%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은 태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심전심으로다가 아브라함의 그런 그 불신앙적인 태도가 사라에게도 전염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함을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자, 이건 불필요한 변명이죠. 거짓말이고 변명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뭘 두려워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을 취소하고 징계와 벌을 내리시면 어떠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급하게 덮어보려고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죄성에서 인간의 타락과 그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양심적인 어떤 판단과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죄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적 안목을 없애는 것입니다. 가리우는 것입니다. 죄성은 인간을 단편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예, 다시 말해서 먼 미래를 볼수 없고 그 코앞에 닥친 일만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죄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거짓말, 자기 잘못된 행동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나 그먼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웃은 거 웃은 거고 회개할 건 회개하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죠. 예. 자, 16절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소돔 쪽을 바라보더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야, 내가 그를 안 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라.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발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 대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자, 그 사람들이 자 분명히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천사들은 사람들과 외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지척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려고 나갔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가는데 두 사람은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하고 뒤에 한 사람 주위 천사가 남아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18, 19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독백하신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혼잣말 하신 것이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잣말도 하시고, 예. 주님께서 독백도 하시고, 속으로 이런 뭐, 생각을 한걸 혼자 마음으로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걸어간 인격이지 사람과 전혀 동떨어진 무슨 에너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분명히 개성과 특성과 어떤 자주성을 갖춘 인격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모세가 창세기를 쓴 사람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혼잣말한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알고 이걸 쓸 수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 자기 속으로 혼잣말하신 것인데, 이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초자연적으로, 즉, 그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계시받고 창세기와 오세오경을 기록한 것, 이 아니라면은 이런 기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영감 주셔서 기록하게 안 하시면은 이런 기록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자연적인 책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도 아니고,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이 개입해서 쓰게 한 책이에요. 자, 19절에 그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할 것이다. 집안 식구들에게 명한다.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자기 집안의 하나님께 그 집안이 복종토록 하는, 복종하게끔 하는 그런 집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의인의 명성이 빗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 뭐 이를테면 노아와 같은 사람. 아, 노아는 다 잘했지만은 결국에 그 자식 하나를 잘못 길러가지고 함이 엄청난 그런 실책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펴볼 롯도 가정을 잘못 다스려서 파탄에 이른 사람이 되고 만 것이요. 롯 자신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멀티플레이어 식으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 처신하고 가족들과 자기 집안도 잘 단속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뢰하고 그에게 약속의 씨를 주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 그들은 이삭과 야곱 그 대를 이어가면서 요셉까지도 다 의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한테서 이런 의로운 자세를 주를 섬기는 신실함과 의를 누구한테서 배웠을 것인가? 바로 이 조상 아브라함한테서 다 배운 것이요. 2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르는 부르짖음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리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고 했어요. 자, 물론 이 표현은 그 마므레 지역에서 이게 소돔 지역으로 낮은 쪽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간다라는 그 말이 될 것이요. 아니면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또 내려올 필요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그런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삼위 일체를 갖고 계셔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입장들이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볼 수도 없고 만져줄 수도 없고 또 어떤 인간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인간들의 모든 내면을 통찰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소부재하게 다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주님 자신이 내려오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직접 보겠다, 내가 보겠다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의 형태로, 즉 천사의 형태로 이 땅에 직접 발딛고 내려와서 인간들이 그 성읍의 인간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친히 육안으로 보시겠다. 그거를 여기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 내려와서 안 보시면은 절대로 모르신다. 뭐 그러한 뜻이 아니란 얘기죠.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이것은 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두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여기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해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주께서 멀리 하시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 하옵소서,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나니까.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성읍 안에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남겨두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주께 감히 말씀드리나이다. 혹시 50명의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5명으로 인하여 모든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멸하시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다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드리시기를 40명을 위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씀드리리이다. 혹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벗어서 내가 이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리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명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아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자, 이긴 청원의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브라함의 의도로서의 생명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가솔 가 저희 가병들을 동원해서 전쟁도 치렀던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 조카 구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모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친족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볼 때, 소돔과 그 주변 성읍들의 운명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직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인의 시각으로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가증스러운 일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말들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야생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만큼이나 하나의 자연적인 반응인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게다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소돔의 운명에 대해서 과연 100% 몰랐을 것입니까? 그는 소돔이 처절하게 아마 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에다가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알아보리라 하는 그 말씀만 보고서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아차린 것이요.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읍을 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돔을 소돔을 확인하러 가시는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롯을 염두에 두고 계속 성읍을 구원시킬 조건을 계속 흥정하고 있어요. 흥정. 자,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지 소돔을 멸하지 않음으로써 그 롯을 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돔을 구원시키고 그럼으로써 롯과 그 일가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의 발상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소돔은 끝장낼지라도 롯은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라는
진리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입장이 뒤집힌 거 아니냐. A도 이루고 B도 이루는 것이 맞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더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소돔은 멸망시키고 롯만 구원시킨다는 것은 이건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돔은 정말 망해야 되는 성읍입니다. 소돔이라는 성읍 자체는 구제불능인 것이요. 물론 거기에서 롯을 통해서 몇 명이 더 구원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위들도 사실 롯에게 경청했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심판과 구원의 방식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것이요. 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열려있는 동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또 소돔에서 빠져나갈 그런 시간적인 짬이 있는 동안에 도망가면 되는 것이요. 계속 남아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철회될 수가 없어요. 그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자, 이걸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에도 맞춰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요, 또 좁은 길입니다. 또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은 좁고 좁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실로 간단한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결단이 참 좁은 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구원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에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또 방주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 홍수 이전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몇 명을 구원하느냐, 몇 사람을 구원시키고 몇 사람이 망하느냐는 그 스케일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안목이고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몇 사람이 구원받냐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세상이 망할 때에도, 멸망할 때에도 구원받는 의인들을 반드시 거기서 뽑아내시더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보는 것이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롯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롯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25절에서 이런 방식을 따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을 멀리하신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여기는 것도 주께서 멀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이 틀리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아는 것이요.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다, 기록된 성경을 안 갖고 있었다 해서, 또는 율법이 없었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알고자 하는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수 있고, 또 조상들을 통해서 듣고 알 수가 있고,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역사로 다 알고 있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 있어서도, 소돔과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확실한 기대감을 갖고 아브라함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몇 사람이나 구원할까 하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것이,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게 언제 심판하고 언제 구원하고 하는 그 시간적인 요소를 제외시킨다면 이야기가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에 이 세상 자체를 대환란에 넘겨주고 그런 엄청난 일이 앞으로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일으키시지만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는 멸하지 않고 참아주고 계신 상황이죠.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의 세력, 악의 종교, 악의 정치, 집단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이요. 나치스가 그렇게 했었고 일제 그 정부가 그렇게 했었고 스탈린과 무솔리니와 그런 많은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경 쓰지 않는 그 사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자꾸 휘두르고 또 심지어는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런 교회를 참칭한 이 마귀의 종교가 거의 1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세상을 마구 주름잡으면서 휘둘렀던 것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더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런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출장 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과 공산주의 그런 데서 또 나오는 것이요. 그래 아브라함은 물론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그분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런 바탕에서 정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요.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돔 성읍 안에 50명 의인을 찬다면 남겨두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기준, 첫 번째 기준은 5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계속 대답하셨어요. 10명이라는 그 대답이 10명이라는 그 흥정에서 멈추니까 거기서 더 얘기를 안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브라함이 예레미야 5장 1절 2절을 읽을 수 있었다면 결코 10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라크만 박사는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 5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아니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은 이건 필요 없고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즉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주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만 구하실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인 것입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시죠.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어서 다 해결해 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인데 뭐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어떤 상식선에서 멈춘 것이요. 10명에서. 또 그렇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었어요. 롯에게 있는 그 식구들이 식솔들이 있는데 롯과 그의 아내, 처녀 딸, 결혼한 딸두 사위를 합하면은 총 8명이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최소한 두 명이나 그 이상은 롯의 영향을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아니면 롯에게 종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뭐
아브라함은 좀 종이 의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인이 의인이면 종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선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롯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자기 길을 가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스톱하라,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도 제풀에 그냥 멈췄습니다. 예, 자기 생각으로 그냥 되겠다 싶으니까는 멈췄어요. 아니, 더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한 명이라도 괜찮겠냐고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이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재미난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아브라함이 한 명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롯은 의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 질문에 대한 100%의 대답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또 필요한 것은 소돔이 회개하는 역사도 있어야 됐던 것이요. 그 의인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의인을 중재자로, 중보자로 삼아서 그 성읍에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다는 그 전제가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냥 제멋대로 사는 대로 놔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면 그 의인이 한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그 성읍의 의인이 책임자로서 총대를 메고 그 성읍을 회개시켜야 되는 것이요. 예, 그 마치 요나서에 나오듯이 니느웨 성을 그 엄청난 니느웨 성을 요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더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오다가 심판을 유보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100% 그게 성립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고 일단 용서해 일단 넘어가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일단 넘어가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까지 구했어야만 하는 것인데 애석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보를 중단함으로써 소돔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확정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소돔의 심판은 확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점에서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이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자체를 위해서 중보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죠.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그 계획이 또 있으신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 세상이 조금 더 지속되면서 구원받 사람들이 조금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상충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걸 우선순위로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빨리 만나기를 마음에 바라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빨리 오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쪽을 우선순위로 바라야 되는 것입니까? 소돔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먼저인 것이 아니면은 심판하시고 주님 할 일을 빨리 하시라는 게 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교회 시대의 끝이고 라오디케아 시대의 끝이고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죠. 예, 주님 빨리 오시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정해진 때 그렇게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주님이 좀더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간에 죄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 자신을 도구로 써서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18장은 여기서 마치고 19장
지금 보니까 19장을 다할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19장 가는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갈수 있는 데까지만 보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벗어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이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간구하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소돔에 들어온 두 천사.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소돔에 들어왔을 때 롯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장로라는 뜻이요. 성읍의 대표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자체장, 뭐, 아니면은, 그 주민대표, 뭐, 그런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요. 예, 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은 지식 있고 현명하고 뭐 세상을 잘 경영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행정관으로 또 관리로 또 공무원으로 뽑아야지 나라가 잘 운영이 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천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알다 보면은 이 세상 이치에도 밝아져서 그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롯이라는 사람은 성별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그들과 한 우리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별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자,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더라도 요셉이 이 세상 자체에 또 철용경로 같은 그런 잘못된 곳, 이집트에 몸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이란 사람이 깐깐하게 그 원칙, 성별을 유지하면서 예, 이집트와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지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성별을 유지를 못했습니다. 예, 완전히 소돔 사람들과 섞여버린 것이요. 물론 그 자신은 최소한의 성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성별은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화를 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절개, 지조, 이런 것을 굽혀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도 별거 없구나 하면서 다 흥청망청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한국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동의를 하고 실행을 해버리니까, 가장 강직하고 가장 이 세상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고 세상과 성별하고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형편없이 되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요. 그 롯이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도 여전히 성도의 성품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손님 접대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주들이여, 하룻밤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묵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일반적인 풍습이기도 하지만, 예, 롯의 성품을,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롯이 강건하니 그의 집에 들어가서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 누룩 없는 빵은 유월절의 파스카 혹은 맛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에 먹는 그 빵이 있죠. 그리고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것으로 봤을 때는 하필이면 이 날이
롯에게 있어서는 소돔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되겠죠. 그 새벽에 바로 뛰쳐나가야 되니까 이게 어떤 유월절 분위기가 나기도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캐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네, 4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내었었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오니 그들을 너희 길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안에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제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소돔의 악한 풍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냥 동성연애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이 그런 악한 짓을 집단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동성연애자들, 즉그 소도마이트들, 영어로 소도마이트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선전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헐리우드 무비나 또는 그 미국 드라마들이나 또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도 그렇고 연예 프로에도 그렇고 그 엄청난 죄인들, 사악한 죄인들을 그 언론과 헐리우드는 좋은 사람들, 재치 있는 사람들, 사교성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여리고 착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것이 이 가증스러운 이 언론 매체들인 것이요. 그들은 아주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단지 그 성적인 그 취향이 틀릴 뿐이다. 성적인 취향이 좀 보통 사람과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는 것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성경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등장할 때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요. 예, 재판관계에도 나오죠. 예, 재판관계에도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깽판을 놓는 것이요. 그들은 이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동성연애자들은 그 선천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동성연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애자로서 살다가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지 쇼킹한 경험이라든지 즉 말해서 어릴 때 동성연애자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그런 습성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수요를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 가운데서는 양성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성애자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양성애자들인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는 그 소위 말해 잡식성인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등장한 것이요. 자, 생각해 보시면 소돔이라는 이 성읍이 만일에 소도마이트들을 하고 레즈비언들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어 100%라고 하면은 이 성읍이 어떻게 자손을 남기겠습니까? 자손을 남기려면은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것이 씨를 남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레즈비언에다가 소도마이트들밖에 없었다면은 이 성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수가 그런 무례한들인 것이요, 양성애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롯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7절에서. 그왜 형제들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롯하고 롯과 이 소돔 사람들은 혈족 관계가 아니에요. 혈족이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물론 사위들이 있긴 하지만 사위들은 사위들이고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이요. 오히려 그들은 악당들이고 변태들이고 이런 살인자 같은 자들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이요. 자, 이게 롯의 잘못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요. 롯의 문제는 성별이었다. 처음부터 성별이었다는 것이요. 소돔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는 성별을 상실한 것이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미노식으로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철저히 롯에게 남은 것은 철저히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성별, 즉 자기 본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거밖에 없고 이제 그의 말조차도 소돔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요. 형제가 될수 없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을 한것 자체는 그 사람들을 누그러뜨리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떨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자, 소돔 사람들도 선과 악을 알고 있어요. 양심에 하인받은 사람들도 선과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지적하면은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은 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예, 너는 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너는 뭐길래 우리한테 이런 주제넘은 충고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는 말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구령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을 나무라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너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책망을 하느냐는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목사들, 거짓 목사들, 그런 부패한 교회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왜 그렇게 되느냐? 그 교회들, 그 목사들,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악취를 풍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성별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롯은 세상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성별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무정하고 심지어 이거는 미친 사람이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아무리 어떻다고 한들 그 손님들은 손님들인데 자기들 그 언제 봤다고 그 예, 하루 저녁 같이 먹은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손님들을 지켜주려고 자기 금쪽 같은 딸들을 예, 이 창녀로 내어주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물론 이것도 예, 롯이 형편없는 그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선은 약하고 악은 강하기 때문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제스휘트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정당화된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세계 종교 통합, 뭐 캐톨릭이 세계 종교 대빵을 먹는다, 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뭐 평화적인 수단, 뭐 무력적인 수단, 모략, 암살, 뭐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롯이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손님들. 자기 지붕 아래 오는 손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것이요. 자, 이건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요. 그 소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딸을 성적인 그 희생물로 내어주겠다는 그 잘못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재수 있다고 아니면 공산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력이 망가지면,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재판관계에서 이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 특히 아니다, 특히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실질적으로 롯은 재판관이었었습니다.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었고, 성읍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그 도시 국가에도 법이 있었고, 뭐 형법도 있었고, 뭐 민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다 법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소돔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성읍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이 있고 살인자는 처벌을 받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이들의 폐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과 법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그래서 이렇게 더 악하게 다룬다는 것은 이 롯을 강간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 향해 집안으로 잡아당기로 문을 닫았다. 자, 천사의 능력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천사는 그 물리적인 힘도 있을 뿐 아니라 초능력도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같이 생겼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사람보다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의 사람보다 더 막강한 위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굳이 이들을 쳐서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 눈만 멀게 할 적에 이들은 그 대처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좀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 너의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의 고에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 같이 보였더라. 자, 롯은 이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부여받은 입장입니다. 예,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이제 망하게 생겼고, 여러분 자신도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죠. 예, 그래서 이제 롯은 모처럼 만에 이런, 안 하던 짓을 하게 된 것이요. 롯이 평소에 이런 걸 열심히 했으면은 참 좋았겠지만은, 소돔에 들어와서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것이요. 예, 롯이 이런 말을 사위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요.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위들에게 입도 벙긋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이분이 노망이 났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안 하던 짓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평상시에 잘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어떤 얘기를 할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무슨 상황이 급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롯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지만은 롯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롯이라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소돔성에서 이전에 잘 처신하고 다녔었다고 하면은 수십 명이 아니 수백 명 그렇게 막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이 삶의 간증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요. 자,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평소의 모습, 평소의 모든 간증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다 드러나 버립니다. 평상시에 평온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다그 거룩한 모습으로 잘 빼입고 그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 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종교인 내지 그리스도인으로 봐줍니다. 근데 이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시 말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듯이 이런 격변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지 말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롯은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을 멸하리라. 이곳 사람들도 문제이고 이 장소 자체도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독해야 되는 것이요. 예, 주님께서 이제 소독을 하셔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짧게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소돔에 있었던 롯의 입장은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과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환란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의 하나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요. 우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그 소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책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롯보다는 훨씬 운신의 폭이 넓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입장에 있죠. 13절에서 이 천사들은 심판을 수행하는 심판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재판관들입니다. 이제 천사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요. 성읍을 멸하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고 군대를 치거나 멸하거나 또는 선지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엘리야를 돌봐준다든지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런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다 합니다. 14절에 혼인한 사위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위들에게 그가 농담하는 사람 같이 보였더라. 롯의 영향력은 이제 미미해졌습니다. 그 사위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인데 친구보다 가까운 사람이고 혈족이 된 사람인데 그렇다면 자기 장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은 대놓고 그안 믿어버린 것이요. 농담하는 사람처럼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할때 그것과 같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의 빛이고 또 부패를 방지한 소금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할때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편에서도 잉여 자원이 되어버리는 식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롯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롯이 최선을 다하면 몇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롯이 이 기회를 썩혀버리고 싶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사위들이 자기 말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갔을 것이에요. 또 딸들을 구해야겠다는 열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부 실패해버렸어요. 딸들도 외면하고 사위도 외면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몰골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 몰골과 같은 그런 형편없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돔에 있었던 롯이 이런 형편없는 꼬라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유예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복음 전파의 기회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대해서 성별하고 세상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롯처럼 계속 땡땡이를 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잘해보려고 한다 하면은 그 잘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왜 성별이 돼야 하고 왜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외쳐야만 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왜 중요하고 왜 바른 교리를 고수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요.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바른 성경을 던져 버리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들을 거부해 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칠 수 없고 구원시킬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쓰레기통이 되어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 버리고 그럼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이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나 메신저의 책무를 받았을 때잘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예비해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4절로 일단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